어우, 형님. 응? 물론 이게 1,000만 원보다 싸긴 하지만 딱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는 중고차 사기 정말 적당한 금액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경차를 알아보셨던 분들도 정말 경차에 뜻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경차를 사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올려드리면 바로바로 계약되더라고요. 어, 그죠? 어, 왜냐면 이제 가성비가 정말 잘 나요. 난 SUV 중형급을 연식 키로수를 쫙 올리고 가격은 쫙 내리고 얘밖에 없더라고. 맞죠. 2점이 또 트림이기 때문에 힘도 좋아. 오늘도 아주 가격 착하게 해서 뺏어왔습니다. 코란도 후기형 버전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의 추천 매물은 뉴스타일 코란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전면부가 좀 개선된 모델 후기형 버전인데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평균적으로 오늘 2연식 키로수라고 하면 1,000만 원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가격 1,000만 원 밑으로 쭉 해갖고 자 준비했습니다. 이제 18년 3월 등록 주행거리 91,000km고요.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효력에서는 앞쪽에 판금 하나랑 교환 하나 이렇게 올라가져 있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뉴스타일 코란도 C 2.2 이륜구동이고요. 익스트림 에디션입니다. 등급 좋아서 실내 옵션은 좋아요. 통풍까지 올려놨고 금액은 950에 최고의 가성비 코란도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부산 SUV 중에서는 코란도가 가격 대비 진짜 프로필은 좋다. 그러니까 저희도 찍을 때 이 차량의 이제 장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단점 소개시켜드리면 사실 안 사실 거잖아. 내가 옛날 이 차량의 단점만 얘기해 보는 거야. 네. 그럼 뭔가 좀 반응이 좋을 줄 알았거든. 네. 어우 진짜 한 번 하고 안 했어. 아 그래요? 아 그러신 분이 저기 있어요? 있었는데 그쵸 사람을 볼 때도 장점만 보고 그래야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얘는 연식 프로필 가격이 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보증 6개월에 만키로까지 넣어드리면서 쌍용의 뉴스타일 코란도 950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사이즈의 2점이면 출력이 진짜 넘쳐나요. 예, 아주 여유가 있고 예, 헤드램프 뭐 안개등 깔끔하고 디자인도 뭐 사실 여기 보이는 이 고급차 GV80보다는 약간 조금 떨어지긴 하지. 네? 미안해. 그냥 이제 사실 겸상 자체가 안 되는 등급이잖아. 그렇죠. 그냥 옆에 겸상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나 이 정도 가성비가 있다. 어? 가성비로 겸상을 하는 거지. 자, 앞쪽에. 오, 타이어 상태 좋다. 휠도 기스가 없어. 와우. 실내가 또 깔끔하더라고. 응? 깔끔하고 뭐 열선 핸들, 전방 센서, 통풍까지 예, 올라가져 있으니까 사실 뭐 중형급 SUV에 요 정도 옵션은 더 들어가면 이상해. 요 정도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뒷좌석 열선까지. 왜냐면 또 뒤에 두고 태우니까 공간도 괜찮네. 예. 사이즈적인 부분도 공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혼자 타셨다고 느낀 게 여기 보시면 아까 보니까. 신차 비닐도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조수석 쪽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신차 비닐을 안 떼는 심리는 뭘까 주주야? 형 느낌 아닐까요? 귀찮아 살짝 그게 껴있지 않을까요? 나 운전석 빼고 난 아예 그냥 떼질 않았어. 아직 다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오오 뒤에도 그냥 어우 기스 하나 없어. 휠이 뒤에 타이어도 상식 너무 좋아. 자, 화면부로 넘어오시면 2.2 등급 코란도. 자, 야 트렁크도 깔끔하다. 트렁크를 안 썼네 아주. 어? 안 썼어. 수납 공간도 여러 가지로 있고, 그지? 이분도 그냥 딱 운전만 하셨다. 운전만 그냥 딱 깔끔하게 하고 폴딩되고 트렁크 공간도 넓고. 그래서 950에 가져갈 수 있는 SUV. 그러니까 사실 요 전 버전 모델 이 코란도 C 버전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나오는데 그 미션 좀 튕긴 버전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호불호는 있긴 있어.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촬영 전에 프로필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왔잖아요. 제가 이거 딱 한 바퀴 둘러보고 이제 제가 형한테 이거 연식 좋은 차죠? 라고 했던 게 미션 튕긴 게 하나 없더라고요. 18년식 우리 기준에서 18년식은 새 차잖아, 그치? 어제 나왔죠. 그러니까 950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또 보시면서 진짜 프로필이 잘 나오는구나. 근데 저희가 10월에 좀 개편된 부분이 있어요. 비밀,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건 뭐 구독 유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차가 더 좋아질 거야. 그죠. 구독 좀 눌러주고. 아, 요즘에는 좀 곤란한 게 생겼어. 어떤 거요? 너무 영상 노출이 많이 되니까. 아, 단지에 못 지나가다니겠어. 아니, 딜러도 형한테. 아, 그러니까 막. 하지가 딜러도. 아무튼,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도어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있습니다. 아, 시트는 수동 시트고요. 예, 전방 시트 VDC 기능 열선. 왼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세팅 하실 수가 있고, 주행거리 9만 1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상단으로 이렇게 잘 매립해 뒀네요. 우선 카메라 기능 올라가져 있고,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좀 공조기 버튼 있고, 뭐 에어컨, 다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까지도 있습니다. 차키 2개, 운전석에만 통풍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조수석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900만원대 차들을 썸네일에 그냥 딱 1000만원에 살 수 있는 차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들어오셨는데 50만원 싸면 약간 뭔가 기분 좋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900만원대하고 990 하면은 실망하시는 느낌이고, 네. 1000만원인데 950이면은 감사하다 이런 느낌 아닌가? 맞죠. 500만원, 1000만원이 제일 만만한 금액이에요. 중고차를 살 때. 그리고 어제 민석이 그러더라고. 어제 민석이랑 재근이랑 또 우리 그 팔아드림하는 또 오딜러랑 어제 또 저녁에 한잔 했단 말이야. 네. 민석이가, 저희 고객님들은 다 부자인가 봐요 이래. 왜? 아니, 다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들을 하세요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좀 할부를 해야 또 할부 인센티브도 있고 하잖아. 기분 좋죠. 그럼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한 달에 어느 정도 저희도 맞춰야 되는 실적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 좀 이용해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할부가 좀 없었어. 없어가지고 이제 민서이가, 다들 너무 부자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치 뭐. 중고차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할부를 좀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그냥 500만원, 1000만원 난 딱 주고 사서 더 이상 차에 돈 들어가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뭐 정말 좀 비싼 차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또 할부를 또 많이 안 하시는 금액대가 500, 1000대.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캐스퍼가 어찌됐든 그 경차가 월 45만원 나오잖아요. 와, 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부담이지, 그치. 아니, 경차인데 저 카푸어 될 뻔했어요, 저.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매달 나가는 돈들이 차가 아니더라도 뭐 집세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지금 금리가 좀 한번 팍 올랐었잖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돈 나갈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차는 현금 주고 사서 돈 안 쓸래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란도 차 상태 너무 좋은데? 깔끔하다. 그래서 950에 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코란도씨 금액 950. 전액한 탁송거래, 저희 수원 도이치에 있습니다. 조합계명 홈페이지, 장기렌트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